이제 군집 내 개체군 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었어요. 뭐 텃세라든지 순위제라든지 리더제, 사회생활은 개체군 내고요. 이건 개체군 간 또는 군집 내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개체군 내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첫 번째가 이제 경쟁 관계예요. 얘네들이 서로 생태력 지위가 충돌해요. 생태력 지위가 맞물려 있어요. 같은 걸 먹거나 같은 곳에 살아요. 서로 양보를 안 해. 그럼 어때요? 싸워야죠. 이긴 놈은 사는데 진 놈은 어때요? 죽는 거죠. 멸종되는 거죠. 이게 그런 그림입니다. 두 종을 따로 배양했어요. 따로 배양했을 때는 이제 환경 저항을 고려한 S자 형태의 이제 이렇게 생장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로 배양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배양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더라? 경쟁 관계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아, 얘네들이 서로 생태적 지위가 충돌하는구나. 겹치는구나. 그래서 한 종은 멸종, 한 종은 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 관계에서 이러한 한 종은 죽고 한 종만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그래요. 경쟁 베타 원리. 경쟁 베타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나와 있죠? 예,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끼리 먹이 공간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 경쟁 결과 한쪽 개체군은 살아남고 한쪽 개체군은 서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제일 잘 나와요. 경쟁 베타의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서입니다. 분서. 분서 볼까요? 분서는 얘네들도 이제 먹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들이 충돌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서로 살려고 나눠 갖는 거죠. 분서, 서식지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먹이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제 어때요? 새들이 지금 서식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의 나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서의 예입니다.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의 솔새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서 서식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지 분리, 피라미하고 갈견이가 얘는 이제 냇물의 중앙부에 있고 갈견이는 이제 냇물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지만 얘네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서다. 뭐 여러분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생. 공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로서로 윈윈. 상리공생이 있어요. 서로서로 좋아, 좋아. 서로 이익이에요. 상리공생이 있고, 편리공생이 있어요.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에요. 손해도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서로 이익이에요. 서로 이익. 거기 교재에 써 있나요? 예, 교재에 써 있죠. 예,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리공생은 서로 이익이다.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이다. 한쪽만 이익이다. 나머지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에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예, 요게 바로 편리공생입니다. 거기 예 뭐가 되어 있냐면 제가 좀 대표적인 예를 좀 기억 좀 적어드리면 상리공생의 이제 콩과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어떻게 둘 사이가 서로 좋은 이익을 주는지 그거 좀 볼 거고 하나 좀 더 쓰면 아까 이제 지유류 얘기했죠. 지유류. 균류와 조류가 서로 상리공생입니다. 균류와 조류가 서로 상리공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미와 진딧물 이것도 이제 상리공생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편리공생은 뭐가 있어요? 혹등고래와 따개비. 따개비가 이제 혹등고래의 표면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이 같은 것들 먹고 살고 그래요. 그죠? 하지만 혹등고래 피해 입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따개비한테는 이기고요. 그 다음에 빨판상어와 거북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이 거북이 굉장히 대형 거북이 있습니다. 거북의 그 밑에 밑바닥에 빨판상어가 자기 빨판을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북이한테는 뭐 손해가 없는 거고요. 이제 빨판상어는 이제 거북이 밑 거북 아래에 이제 빨판상어가 붙어 사는 또는 뭐 고래에 붙어 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빨판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편리공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생입니다. 기생. 빌붙어 산다 이런 얘기죠. 기생관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뭐가 좀 차이가 보이죠? 편리공생과 좀 다르죠? 편리공생은 한쪽 이익, 나머지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 한쪽 이익, 다른 쪽에는 피해를 준다고요. 손해. 그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때요? 기생충 같은 거. 회충. 그죠? 기생충. 벼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기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해를 입는다. 뭐 피해를 입는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뭐예요? 포식과 피식.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 그래프를 자주 그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포식과 피식 관계 그래프가 잘 나오거든요. 예. 나중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때요? 먼저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먹이에요, 먹이. 나중에 따라 올라가요. 뭐예요? 이게 먹는 놈, 포식이에요. 그리고 전체 개체수를 보시면 개체가 많은 게 뭐예요? 먹히는 놈. 개체가 적은 게 뭐예요? 먹는 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식과 피식. 하지만 중요한 거. 요 포식과 피식을 여러분들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경쟁과 비교하셔야 돼요. 경쟁은요. 경쟁 베타의 원리에 적용되었다? 한 종은 사라진다. 그죠? 한 종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건 어때요? 포식과 피식이 서로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이지 한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포식이 피식자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피식자가 완전히 멸종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자, 보시죠.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 단독 배양했을 때 A종과 B종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제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다양하게 줬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지금 같이 배양했어요. 혼합배양. 혼합배양했더니 얘네들이 어때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종이 이겼네요. 한 종이 졌네요. 그죠? 사라졌어요. 경쟁 베타의 원리 적용된 거예요. 경쟁.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때요? 서로 혼합배양했는데 괜찮네요? 그죠? 뭐 한 거예요? 서식지를 분리했다. 먹이를 분리했다. 분서의 그림이에요. 이거 분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얘도 늘어났어요. 얘도 늘어났어요. 서로 윈이죠. 윈윈. 뭐예요? 상리공생의 그림이죠. 상리공생.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먹이가 늘어났어요. 먹는 놈 늘어났고요. 먹이가 줄어들었어요. 먹는 놈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줄어든다. 포식과 피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